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건이나 사안을 의뢰하거나 상담하려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라는 것일 텐데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많아지면서 변호사에 대한 접근 문턱은 낮아졌지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 변호사가 있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로비즈의 백주연 변호사를 만나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법무법인 로비즈에 몸담고 계시면서 평소에 직접 현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일반 송부 분야를 다양하게 다뤄오셨는데요. 대표적인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의 전통적 주요 업무 분야로는 각종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조력하는 소송 실무를 들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주로 다루는 분야가 송무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로비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을 지내시다 퇴임하신 정기용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모여 2008년경에 첫걸음을 뗀 비교적 신생법인입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신생이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로는 우선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고소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은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산 지역은 시화공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제조업체들이 상당수 입주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특허권, 상표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건축물 분양 공급계약이나 물품 제작 공급계약에서 파생되는 분쟁 등 민사사건이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의 유대감이 느슨해짐에 따라 가정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끌고 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혼소송과 상속인들 사이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사사건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행정처분 무효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헌법소송도 상당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법률활동을 경기도 안양을 중심으로 펼치고 계십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문도 맡고 계시다 들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경기도 내 경제 흐름을 자연스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 흐름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기업 환경이 악화되다 보니 특히 기업에서는 투자가 위축되고 원활한 자금의 융통이 어려워져 바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해 있고 인력 조달과 물류 비용 측면 등에서의 강점 등으로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경기 불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체가 늘어나게 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분할, 정리해고, 부실자산 처리 등을 통하여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회사법, 노동법, 형법 등 재반 법률상의 복잡다기한 법적 문제가 수반되므로 법률가의 전문적 조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비즈는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지방세의 세입 세출을 관리, 각종 인허가 발령, 민간기업체와의 계약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막상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판례나 학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시흥시, 광명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여기서 파생되는 행정소송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일반 송무 분야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도 가지고 계셔서 보다 여러 방면으로 활동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 자격이 변호사님의 법률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까? 네, 저희 법인에서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록 대행 등 고유의 변리사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건 등 처리에 있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변호사님께서는 무료 법률 상담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두루 참여하고 계시다 들었는데요. 크고 작은 보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한 이유는 권익을 침해당하여 법률적 조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적시에 조언을 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적지 않은데 혼자 고민하거나 비전문가들이 잘못된 조언을 듣고 부적절한 대처를 하여 분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등의 기간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과 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안내받고 기뻐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법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답답했던 마음이나마 해소되었다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은 매달 정기용 대표 변호사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장애우들을 보살피는 안산 평화의 집에서 장애우들이 목욕, 청소, 빨래 등을 돕고 필요한 물품과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장애우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지역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시지만 무료 상담 방법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한 도움 말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경기도청에서 무료 법률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신청은 인터넷이나 서면, 전화, 직접 방문의 방법이 있는데요.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접 상담을 받는 부분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화로도 친절히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 소송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비전문가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더 큰 걱정을 떠안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신속하게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법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 시대의 상식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이 합의에 따라 사람 사는 문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정 용어나 법 이론이 생소하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은 선입견일 뿐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식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는 다른 방법은 법무법인 로비지로 오시는 방법입니다. 로비지는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제가 근무하는 곳인 안양에 분사무소를 둔 법무법인으로 앞서 말씀드린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등 송무뿐만 아니라 기업 자문, 기타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비즈 안양 분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저를 찾으시면 저와 상담하실 수 있고요. 재판 등 외근이나 선약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 기다리실 필요 없이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은 활동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앞서도 언급했었는데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안산평화의 집은 임득선 원장님이 철저한 관리 아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협력단체도 비교적 많아 장애우들이 쾌적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장애우들은 표정도 밝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등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안산평화의 집에 있는 장애우들과 친밀해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고 장애우들 역시 우리가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할 때 마음을 열고 사회에 녹아들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애우들과 더불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의식 변화는 장애우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의 복지 예산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장애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소액일지라도 기부를 생활화하며 종교, 직장, 동아리 등 민간단체의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좀 더 따뜻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변호사님의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포부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변호사 1만 명 시대에 돌입했고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생은 물론 로스쿨 1기생들이 변호사로 배출되어 급격한 양적 팽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문턱은 확실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양적 증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변호사의 자질 제고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 자질 제고와 법정 분쟁 양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분야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문성은 단순히 짧은 기간의 집중연수나 대학 등의 학문기관에서의 연구만으로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진정한 전문성은 일정 분야의 케이스를 직접 다루면서 성실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하여만 얻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내일처럼 성실히 처리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확보,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생활신조는 조선조 세조시대부터 성종시대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영의정을 지낸 한 명회가 세상과 이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성종에게 남겼다고 하는 충언인 종신여시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신실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라 라는 말인데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축구에 있어서도 전반 첫 5분과 후반 마지막 5분이 승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듯 법조인으로서 사건을 처리할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안이라도 사람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률 자문이나 다양한 송사들도 사람을 위해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문의사항이 있어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에 어색함이 있으셨다면 오늘 백주연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그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였습니다.